호두까기 인형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열심히 단장님과 예술 감독님과 리허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건 클라라 리허설이 아니에요. 사실 예주는 서울시티 발레단의 심청 공연의 어린 심청으로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야무진 예주가 어울리겠다 싶어서 캐스팅하고 지도를 하고 또 여러 날 연습을 한 다음에 이렇게 최종 리허설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대만 올리면 되는 거였죠. 설레는 마음으로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가슴 아픈 일이 생겼지 뭐예요. 예주의 자가격리 덕분에 선생님도 줌으로 하는 클래스를 조금 더 면밀하게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복귀를 한 뒤에는 더 열심히 수업에 임해주었고 선생님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조금 더 세심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는 클래스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의 발레 클래스는 기본이고요. 미래의 전문 무용수이자 예술가로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선 JS 유스 발레단이나 WBT에서 운영하는 드림 발레단 같은 공연 활동을 경험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개인 작품도 열심히 연마하여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도 이루었죠. 공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살 어린 소녀가 소화한 이번 어린 클라라가 꽤나 그럴듯했죠. 많이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소화한다는 것이 단순히 클라스만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 된다거나 그렇다고 기본기가 부족한 상태의 몸으로 공연만 하는 것을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역할을 위한 작품 분석과 함께 스토리도 이해를 시켜 주어야 하고요. 전체적인 극의 이야기와 단체의 특성도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들을 상기시켜 주면서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발레의 기본기도 주입시켜 주었을 때 탄탄한 연기와 테크닉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직도 전문 무용수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발레단에 계신 단장님도 또 언니 오빠들도 예주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도와주고 이뻐해 주셨습니다. 선생님도 진심으로 응원해요. 화이팅! 극 초반에서는 어린 클라라의 비중이 높은데 스페이싱부터 남다르네요. 내 손을 잡아줘.
휴지 리본이 삐져나와 잠깐 진땀을 뺐는데 뭐 그 외에는 발레리나처럼 너무 잘해줬어요. 어렵고도 또 고되고도 또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연에 함께한 클라라, 아가 양들, 그리고 부모님들과 공연을 멀리서 보러 와주신 우리 JS 식구들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었기를 바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